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교훈,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1940년대 유럽 대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프랑스는 예상치도 못한 참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망명지대에서 샤를 드골 장군은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며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프랑스 국가자유위원회를 설립하고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와 협력하여 1944년 6월 6일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작전은 나치 독일의 몰락의 시작이었고 프랑스는 드디어 파리 해방이라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내부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반의 대가,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친 나치 행위자 약 10만 명에 대한 처단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약 1만 명은 재판 없이 처형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르노 자동차의 설립자인 루이 르노는 당시 독일 사람을 공장 노동자로 기용한 혐의로 투옥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작가 노베르 브리지아크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이었던 필리프 페탱 원수마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 기업인, 가수, 학자, 배우, 출판인, 정치인 등 약 1만 명을 처단했습니다. 샤를 드골은 이를 통해 프랑스의 미래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프랑스는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제 감정기 시절 친일파의 행위는 시대적 유감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우리는 또 한 번 다른 배신을 경험합니다. 1980년 5월 국민의 세금으로 사고 만든 무기를 무장한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사망자 166명, 실종자 179명, 부상자 2617명. 이 비극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 수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그 외에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 하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 대하합, 프랑스가 보여준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반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 없으면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해묵은 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한때의 잘못을 다시 꿈꾸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국가를 배반한 자에게는 관용은 없다. 법에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만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의 결단처럼 배신자를 단호히 처벌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